앨런 시어러와 EPL 공식 분석가가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능력과 업적을 칭찬했다.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을 능가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거의 모든 경기에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며 손흥민의 결정력과 득점 능력을 앨런 시어러와 알렉스 케블이 찬양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시어러의 전반기 팀 오브 더 시즌은 토트넘 선수 3명, 리버풀과 아스널의 선수들로 구성되었으며 맨시티의 선수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손흥민은 그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그의 기량과 공헌을 인정받았다. 시어러는 알렉산더 아놀드, 판다이크, 라이스, 살랏, 그리고 손흥민 등을 특히 찬양하며 이들 선수들이 특별한 재능과 결정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손흥민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하여 그를 그의 팀 오브 더 시즌에 포함시켰다. 시어러의 팀 오브 더 시즌은 특정 팀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 있는 선택으로 프리미어 리그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다양한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팀의 선수들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팀과 선수들의 기량을 인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